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저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지금 뜰에 나와서 아삭이고추, 그냥고추 몇 개, 아이고 농사를 엉터리 늦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창가에 누워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연하게 잘, 예, 순박이, 그 다음에 로맨 상추, 이렇게 그냥 줄기채 뜯어왔습니다. 한번 여기 쌈을 해서 제 너무나도 간단한 제 식탁입니다. 자, 새끼잎. 향이 너무 좋죠? 이건 방아잎. 이거는 에이드를 만들어서 차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와, 행복한 최고의 밥상입니다. 우리 장미 좀 보십시오. 우와. 이런 식탁을 꾸밀 수 있는 게 우리 자연에서 정말 전원에서 사는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반찬보다도 이 아름다운 꼬들구리 얼마나 큰 애기들이요. 이렇게 탐스럽게 해가지고 전부 다 비에 맞아가지고 다 누웠네요. 이렇게도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얘네들은 어떻게 세월들. 우리 집을 하도 오랜만에, 거의 한 며칠 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꽃들이 그냥 주인도 없는데 다 펴가지고 항상 이거 엄청 큽니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 속이 얼마나 예쁘십니까? 진짜 다만 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속에 가까이 있는 연꽃이 없어서 한송이 이거는 핑크색이 이쪽에는 없는데 약간 꽃이 핑크색이 굉장히 많죠. 안녕하십니까. 물속에 가까이 있는 연꽃이